우리는 이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정말 이런 걸 보면 자 기린이 뼈를 먹는 모습. 네, 원숭이가 숯을 먹는 모습, 그 다음에 물고기들의 성이 변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유전자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누가 유전자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여기서 과학 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여기가 어디예요? 그게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냐고 하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게 이제 세포고 자, 이 세포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이 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렇죠? 이 염색체는 실 뭉치다. 그러면 이 실은 뭐냐? 실이 바로 이렇게 생긴 유전자다 이거예요. 그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네. 자,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이게 줄이에요, 줄. 자, 줄이 두 줄이에요. 두 줄 사이에, 여기 몇 종류의 물질들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종류예요? 네 가지 종류예요. 네 가지 물질을 알파벳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네. 컴퓨터 글자는 몇 개요? 두 개. 0하고 1하고. 네. 그런데, 우리 한글은 24자. 네. 그래서, 이 글자를 어떤 순서대로 조립을 하면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상구. 그 24자 중에 어떤 글자를 선택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하면 이상구 그럼 여러분이 그게 뭔지 누군지 이제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이영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시옷을 일로 내리면 똑같은 글자예요. 글자 종류는 똑같아. 뭐가 달라졌어? 배열 순서가 달라졌어. 그러면 이상구가 이 악구가 돼버려. 악구라는 놈은 좀 어떻게 생긴 것 같아? 악구는 어떤 놈인가 하면 맨날 가다가 악! 악! 그런 놈이 악구예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게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옷은 가만 놔두고, 여기에 있는 기억을 여기다 가지고 오고, 여기에 있던 이응을 여기다 가지고 오고. 이상구가 어떤 놈이 돼? 이 사구, 뭐 좀 모자란 놈 같잖아. 네. 배열 순서가 뜻을 바꿉니다. 글자의 종류는 같아요.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글자 종류는 네 글자인데 이 네 가지 물질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 네 가지 종류의 그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유전자가 달라져요. 유전자가 하는 일이 달라. 그러나 모든 유전자는 이 네 가지 물질의 배열로 이루어져요. 글자예요, 글자. 자, 컴퓨터 글자. 0 두 개, 1 두 개.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배열하는 것과 1, 0, 0, 1. 똑같은 글자예요. 1, 2 개, 0, 2 개. 근데 배열 순서가 바뀌었어?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뜻이 바뀌어.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들은 우리가 볼 때는 0, 1, 0, 0, 0, 0,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읽어요, 안 읽어요? 아, 이게 무슨 무슨 뜻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유전자 전문가들이 유전자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암세포들을 죽이는 유전자구나. 네 글자로 돼. 그래가지고 만든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지도. 그것이 서기 2003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세상에. 자, 왜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느냐? 자,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1, 0, 1, 0, 이것도 뜻이 달라지고, 0, 1, 0, 1도 달라지고, 1, 1, 0, 0, 예, 이거 여러 가지 뜻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저걸 읽어요. 해독을 해. 우리는 못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책을 펴면 뭐밖에 안 보여요? Man, A, B, C, D, F, G 밖에 없어. 그러나 영어를 알면, 읽어요. 유전자도 그런 거예요. 유전자도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또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라는 것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생명체예요.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 글자를 갖고 있는데 그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글자는 그냥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글자가 나타나요? 안 나요? 그럴 수가 없죠.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글자를 누군가가 뭐예요? 글자를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게?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창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창조됐을까? 그냥 우연히 진화론이 하는 말대로 우연히 생겨난 글자일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고기의 성을 바꿔줘. 애벌레가 달려들어서 잎사귀를 너무 많이 갉아먹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벌레가 배탈나게도 해줘. 이게 다 이렇게 식물들도 돌보고
열대어 물고기들도 멸종할까봐 돌보고 모든 것을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그 기린도 뼈를 먹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뭐요? 그 흔에 빠진 그 풀을 봐라. 다 내가 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일까봐 내가 그런 잡풀들이나 이런 거 공중에 새 한 마리보다 너희 인간이 훨씬 중요하지 않냐. 걔네들 유전자도 내가 돌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사람 유전자를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분이 어떻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리실 수 있는 분. 예. 하나님이 그 물고기 암컷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수컷으로. 예. 이제 그런 거를 이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 자, 이 자자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연은 뭐예요? 그럴 영이에요. 자연이란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저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연이다. 즉, 자연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자연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 자연을 미국말로 뭐라 그래요? 네, nature라고 부릅니다.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무슨 뜻이 또 같이 있어요. nature. nature 그러면 성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품. 그러니까, 학교 교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저 학생은 아주 성품이 좋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게? That child is a very good-natured boy. 성품이 참 좋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의 성도 바꿔주고, 그렇죠. 거북이가 어깨 나오러 가는 것도 도와주고, 예. 그게 네이처, 그 성품이 뭐예요? 성품의 그 본질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거북이들도 연어들도 다 돌보고 계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 글자는 해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드디어 해독을 해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는데, 왜 유전자 지도냐고 하면은, 이제 이 실이 유전자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실 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그러니까 실 뭉친 실이 유전자니까 염색체는 뭐 덩어리예요?
유전자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23개씩 들어있어요. 그 23개씩 들어있는데 결국 이 실이 유전자이고 염색체는 실뭉실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유전자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구나. 아,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여기는 무슨 유전자가 있구나. 이거를 다 읽어냈다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쓴 글자예요? 이거는 그 생명체 자체가 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쓴 사람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23개가 있는 염색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 암, 유전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활성산소가 와서 때리고 유전자가 손상을 입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운동도 잘 안 하고, 예, 자꾸, 또는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예, 이렇게 되면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예, 삼겹살, 특히. 튀긴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피가 끈적거려 가지고 피 속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뭐예요? 네? 적혈구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데, 자, 이게 모세혈관. 확대해서 좀 봅시다. 예, 이런 모세혈관이 발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면서 이 모세혈관들이, 여러분이 처음 여기 오셨을 때보다 많이 발달해 있을 거예요. 이 그물망이 쫙 스트레칭하면, 네, 심호흡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이게 이제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적혈구입니다. 이 모세혈관의 직경은 이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만한 직경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해져서 이 적혈구들끼리 서로 끈적거려서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막혀요. 이렇게 되면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아. 이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이 세포가 이렇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악바리 세포, 그게 이제 암세포죠. 으로 바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지방 식사, 그렇게 특히 영양소의 균형을, 3대 영양소의 균형을 깨뜨리고, 그러면 암이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예, 보면 2003년 4월 15일자 인간 게놈이라는 말은 이거는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 게놈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지도,
사실상 완성이 됐다. 이 2003년도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자,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자, 보세요. 한때, 이게 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한때, 누구만이 볼 수 있었던? 예,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 이 유전자는 다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체를 어떻게 운영할까? 그 프로그램이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진화론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야, 진화론자들은 뭐, 머리만 급적급적하고, 그래도 진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전자 글자는 왜, 이거 누가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럼, 이러고 지나가.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건 뭐냐면, 자, 인간의 세포 속에, 예, 인간의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몇 개라고? 23개. 이 23개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그래서 보세요. 1번 염색체가, 이제, 이게 그냥 막대기로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키가 제일 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내장. 에 걸린 사람들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다. 그러면 녹내장.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 여기 하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도 결국은 유전자 변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염색체는 1번보다 키가 조금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 2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 자, 폐암은 3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파킨슨 씨병은 여기 위치한 4번 염색체.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면, 모든 질병, 여기 있는 9번 염색체, 여기가 변질되면 악성 흑색종, 백혈병, 자, 당뇨병, 심지어는 비만까지. 그래서 여기는 유방암, 모든 질병이 어디에 23개 염색체 중에 어디에 어느 곳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돼서 어떤 병에 걸리냐를 다 알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다 유전자 변질로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는 질병이 나으려면 뭐만 회복시켜주면 돼? 유전자만 회복시켜주면 돼. 근데 유전자는 우리 인간이 뭐 켰다 껐다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소관이다니까. 뭐를 보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염색체입니다. 23개의 염색체. 그러니까 있었죠, 여기? 염색체. 자, 이 가운데 염색체를 점점 확대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실이 나오지. 실 뭉치니까.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자, 확대해보면,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까지의 유전자가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겼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켜집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T세포들을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근접해지면 생기를 보내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쫙 켜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열심히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켜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꺼버려야 돼. 자, 그러면 다시 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딘가로부터 날아온다. 저 노란색 물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예? 네, 며칠기. 며칠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노란색 물질의 화학 구조를 따져봤더니 탄소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은, 즉 CH3 붙은 화학 물질이. 저 화학 물질이 쫙 움직여서 이 유전자에 이런 히스톤이라고 하는 부르는 단백질인데 그 유전자에 있는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이 며칠기가 이 스위치에 가서 탁탁 올라붙으면 유전자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쫙 꺼진다. 아, 스위치에 올라붙죠? 다 꺼진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러면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켜져요? 며칠이가 떨어져 나가야지. 자, 보세요. 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됩니다. 유전자 켜졌어. 그러면 척척척척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생기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또 다 죽이고 나면 또 꺼져야 돼.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며칠기가 와서 딱 붙고 유전자를 꺼져.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몰랐을 때는, 우리 인간이 이 유전자를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작동시켜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더랬는데,
이 양상을 보고, 이러한 현상을 보고는,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다? 뭐 고칼로리시라고 그랬다? 귀신 고칼로리시구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병 다 고친다는 말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며칠기를 움직여서 유전자를 필요한 상황에 켜주기도 하고 꺼주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귀신 고칼로리시다. 그래서 이런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런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라고 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예, ghost. ghost란 말은 옛날 영어로 ghost 그러면 영입니다. 영. 영.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을 성 그룹은 뭐예요? 홀리 아니에요? 그 영을 요즘 성경은 그냥 홀리 스피릿이라고 썼는데 옛날 영어 성경을 보면 홀리 고스트라고 썼어요. 그 고스트라는 말은 현대로 오면서 유령이라는 뜻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과학자들도 유전자가 혼자서 막 알고 뭐 암세포 생겼네, 켜졌다가 그 암세포 다 죽이니까 이제 죽일 거 없네, 그럼 꺼야지 하고 유전자 꺼지고 하니까 유전자는 누가 작동하는 것 같다? 유령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뭐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유전자 글자,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유전자는 누구만 운전할 수 있어요? 네, 창조하신 분만 운전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는 현대 의학이 이게 첨단 유전자 의학, 여기 결국은 우리의 질병의 치유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 유전자를, 그 글자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생기,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은혜다. 그래서 꺼져, 완전히 꺼져 있던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켜주시니까 아담이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과학적으로 유전자 의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누가 의사구나? 네, 참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의사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여기에 대한 그 믿음. 크, 그렇구나. 근데, 왜 교회 가보면 의사들도 참 많은데, 왜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시 봤던 유전자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17번 염색체상에 17번 염색체상의 꼭대기에는 P53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뭐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즉 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 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억제하는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게는 이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를 누가 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켜줄 수 있지. 자, 그럼 하나님이 생기를 보냈으면 그 작동하지 않고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암세포들이 더 이상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억제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래가지고 꺼버리면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이 어떻게 암 세포로 변질되기 딱 좋은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 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식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건강식을 해보세요. 이 꺼져 있던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17번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켜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건강식을 했기 때문에 켜지는 거요? 왜 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질까? 건강식을 했는데. 그렇죠. 기본 여건이야. 건강식은, 즉,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직접적으로 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야. 그런데 그 생기가 왔을 때,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어야 될 여건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계란. 계란 노른자이가 있고, 여기 계란 씨눈이 있다. 이 씨눈이 뭐라고? 씨눈을 현미경으로 떼보면, 뭐가 있다고? 유전자가 있어요. 무슨 유전자? 뭐 하는 유전자? 이 계란 한 개가, 병아리가 되는 유전자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계란은, 실온, 25도라는 실온에 있어. 그러면 이 유전자는 지금 생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계란이 몇 도가 되면? 38도가 되면 생기가 쫙 와요. 그래서 그 38도라는 온도는 생기를 받지 못한 계란. 그렇죠?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계란.
즉 죽어 있는 계란의 유전자를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 그 유전자에게 생기를 줘서 죽어서 작동 못하던 유전자를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마치 여러분의 그 방전이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린 여러분의 핸드폰이 누군가가 다시 뭐요 충전을 하면 핸드폰이 다시 작동이 되듯이 똑같은 원리야. 네. 그래서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없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핸드폰에 뭐를 보내요? 예, 네,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런데 핸드폰이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핸드폰이, 나의 꺼진 핸드폰이 다른 누군가,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내 핸드폰에다가 신호를 보내는데도 뭐가 없으면, 예, 네, 전기가 없으면 반응 못 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유전자도, 계란에 있는 유전자도, 여기 있는 유전자도,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얘들을 병아리로 만들려고 해도, 기본 여건 뭐가 갖춰져야 돼? 38도. 그래서, 계란은 25도에서도 썩어요. 죽어 있는 것,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25도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내. 왜 안 보낼까요? 왜냐하면 25도의 생기가 와서 안에서 병아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25도에서 살 수 있게 없게 못 살아. 추워서 죽어버려. 병아리들은 38도에서만 살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병아리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충분히 자기들이 모이를 찍어 먹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온도를, 열을 생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 열을 이렇게 손실당하지 않고 뭐요? 열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도 생겨야 돼? 기틀도 생기고, 생겨야 돼. 솜털도 생기고. 그럴 때 드디어 병아리는 계란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가 형성될 때는 체온 유지를 할 방법이 있어 없어 병아리들은? 없죠. 그러니까 38도는 이 기틀이 다 생길 때까지 38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25도에서도 썩어요. 30도에서는 어떻게? 더 빨리 썩어. 34도에서는 후닥닥 썩어. 36도에서는 눈 깜짝할 때 썩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 썩어. 그런데 38도 안 썩어. 3일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3주가 지나도 안 썩고, 3주가 딱 지나서 21일째 되면, 삐약! 하고, 생명의 기적이야.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어. 생명이 왔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썼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잘 관찰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구나.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자, 네. 여기 콩이 한 개 있어. 콩에도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습니다. 저기도 유전자가 있어. 저는 어릴 때부터요, 참 이상해 죽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릴 때는 뭐 요즘처럼 맛있는 과자도 없고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거는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 콩을 자주 볶아 먹었어. 콩 볶아 먹고 감자 쪄 먹고 뭐 이제 이런 게 군것질이야. 근데 콩이 제일 만만했어요. 콩은 뭐 후라이팬에 촥 부어가지고 연탄불 이렇게 흔들면 볶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콩을 보면서 저는 그 어린 그게 제가 7살, 8살 때죠. 콩은 어떻게 땅에 심으면 싹이 나는데? 땅에 심기 전까지는 절대 싹이 안 나. 그러면서 제가 콩이 마치 식물의 지능이 있다고 얘기했듯이 콩이 뭘 아는 것 같아. 지가 땅에 심어진 젖는 진 상태인지 아니면 땅에 안 심어진 상태로 구별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식들은 땅을, 그죠, 흙을 조금 파서 탁 심어 놓으면, 그럼 싹이 나기 시작해. 근데 내 호주머니, 내 책상 서랍, 에 넣어두면 절대로 싹을 안 내. 여러분. 콩이 싹을 내는 이유가 뭘까? 생기가 오니까. 그때는 생기라는 게 뭔지도 전혀 몰랐던 때고. 그런데, 그래서 참, 이 콩들도 지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콩을 일단 땅에다 심으면, 그리고 물을 주면, 자, 여기서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먼저 깨어나요. 켜져. 그래서 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여기 1번 유전자가 켜져, 뿌리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서 떡잎이 나와요. 그래서 햇빛을 받기 시작해요. 여기 2번. 그러면서 여기서 줄기를 올려요. 줄기 만드는 유전자가 세 번째 켜져. 그러면서 가지를 치어요. 가지 치는 유전자가 네 번째 유전자. 그 다음에 잎사귀를 만들어. 이게 다섯 번째 유전자. 그리고 꽃을 피워. 이게 여섯 번째.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뭘로서 끝나요? 콩이 열려.
일곱 번째.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가 순서대로 켜져야 돼.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신운 속에 1번부터 7번까지 유전자가 다 지금 대기하고 있죠? 뭐가 오기를? 생기가 오기를. 근데 생기는, 이제, 콩을 심고 물을 주고, 그러면 생기가 와. 그게 뭐예요? 기본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온단 말이에요. 상구 호주머니에, 상구 책상 서랍에 있어 봐야 생기 절대 안 와요. 뭐, 1년이 지나도 안 와. 3년이 지나도 안 와. 그런데, 3년 후에, 내가 그 콩을 탁 심으면, 흙에 심으면, 뭐예요? 생겨 쫙 온다니까.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의 존재를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해. 심으면 싹 난다. 끝, 끝. 예. 네. 왜 싹 날까? 이 생각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콩을 흙에 심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건데, 기본 여건 중에 무슨 여건이에요? 콩 한 개, 콩알 한 개 속에 있는 영양소만으로는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 충분하지 않아. 계란의 경우에는 계란 한 개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만으로 병아리 한 마리가 충분히 딱 맞게 계산이 돼 있어. 참, 여러분 저는 계란 보면 여기 노른자에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요거. 공기주머니가 있어. 공기주머니, 얼마만큼 공기가 들어있게? 예, 네. 병아리가 만들어져가지고, 숨을 쉬게 될 때, 얼마만큼 공기가 있어야 돼? 병아리가 결국은 계란을 어떻게 콕콕 찍어서 빵꾸를 내야만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필요한 양의 공기가 딱 있어요. 좀 간지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쩜 그렇게 그것도 다 알아서 적당한 양의 공기 이거 어떻게 그게 우연히 만들어져, 여러분? 네. 그래서 자 그러나 이 콩은 콩을 한개 심었으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가지가 뻗어가지고 수백 수천 개 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영양소는 콩 하나에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돼서 수백 개의 콩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엑스트라 영양소가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심어야만 돼요. 그래서 땅에 심어야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낸다니까. 자, 그러면 땅에 심는다. 그거는 영양입니다. 그렇죠? 영양.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 수백 개의 콩을 만들어내기 필요한 영양. 그래서 영양을 이제 영어로 nutrition. 자, N자만 씁시다.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돼요? 물 줘야 돼, 물.
콩은 콩이 열리기 위해서 콩이 왔다 갔다 걷고 뭐 운동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운동은 빼먹는 거예요. 물은 water. 그다음에 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 햇빛이 필요해. 햇빛. 햇빛, sunlight, S. 자, 그 다음에 필요해요. 네. 절제는 temperance. temperance.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여기도. 자. 콩을 땅에 심었다. 물을 줬다. 그 다음에 햇빛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콩? 자, 화분에, 요만한 화분에 콩을 한 개 심었다. 물 줬다. 그리고 그 화분을 캄캄한 뭐야, 벽장 속에 집어넣어서 햇빛을 못 보겠다. 어떻게 되게? 썩어요. 콩이 죽고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죽어서 썩어요? 생기가 안 오니까. 왜 생기가 안 와요? 햇빛을 안 보여주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햇빛이라는 게 꼭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우리 의사들은 햇빛이 하는 일은 무슨 뭐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만들고 이래서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햇빛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낼 수가 없어. 햇빛이 안 쬐이면 썩어버려요. 생기가 안 오니까 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이 햇빛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지금 제한되어 있어. 그러나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햇빛이 맑은 날씨가, 이야! 해가 났다. 좀 이런 걸 보고 뭐예요? 감동을 받아야 돼. 와! 해봐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요즘 한국 여성들은, 와! 해봐라!가 안 해, 그거를. 왜? 아이고, 오늘 또 잡티 생기겠네. 오늘 또 선크림 발라야 되겠네. 좀 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 1월 1일 새벽에 뭐 보러 나가 해돋이. 그 참 좋은 미국 가면 해돋이 간다 그러면 웃긴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놈 해는 다 똑같은 해인데, 맨날. 그 뭐, 1월 1일 해라고 뭐 특별한 거 있나? 참 웃기네. 그런지 미국 사람들 와서 막 그때 막 속초에 막 강릉에 사람들이 막 발 디딜 틈도 없잖아요. 막 해변가에 막 서가지고. 와!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잖아. 아시겠죠? 뭔가 이게 우리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유전자의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아직 자세한 설명은 못해. 그냥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만든다. 뭐 그래놓고 그 다음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게 상당히 신비로운 것 같아. 그래서 햇빛 안 보면 썩어버려요, 콩이. 자, 그 다음에, 햇빛 다음에 뭐예요?
절제. 자, 절제는 뭐냐면, 영양소도 적당할 것. 과하면 돼, 과하면. 그 다음에, 자, 우리 봤잖아요. 어? 비타민C도 적당해야 돼. 베타카로틴도 적당해야 돼. 필요 없는데 자꾸 먹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절제. 그래서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햇볕도 적당히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자, 막 콩 하나 심어 놓고, 거기다가 막 좋은 비료라고 막 주고, 물도 뭐예요? 많이 먹으라고 막 왕창 주고, 그럼 어떻게 돼? 안 와요, 생기가. 그러면 죽은 채로 물기만 있고, 그러니까 썩어.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 꼭 하셔야 돼요. 예. 절제. 지금 우리 사랑이가 곧, 이제 한 4, 5일만 있으면 새끼 날 것 같아. 안 난대. 어느 날 우리 본부장님이 계란을 3개를 깨게 먹였대. 그래서 이 사람아, 절제를 시켜.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우리 그 계란을 굉장히 애껴요. 예? 네? 예, 네, 청란. 예. 네. 이, 내가 그 비싸대, 그거. 근데 어느 날, 제가 계란을 걔한테 주면 또 난리가 나요. 비싼 계란을 주면. 근데 자기는 이쁘다고 3개씩이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뉴 스타트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 그렇게 돼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네. 예. 네. 공기. 공기는 A. 그래서 식물은 뉴 스타트라는 8가지까지 할 필요가 없어. 식물은 뭐만 하면 돼요? 뉴 스타트 필요 없어. 뉴 스타트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땅에 심지 않고 콩을. 물만 자꾸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콩나무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콩나무가 될 수 있는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물만 주면 콩나물까지. 그래서 너희들은 기본 여건이 충분히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어디까지만 되라?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예, 네. 이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 만들고 하는 유전자는 다 준비돼 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네. 그렇게 해서 콩나무가 되려면 땅에 심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콩나무가 될 수 있다. 콩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생기를 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바로
종교라고 아시겠죠? 응?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그런데 과학하고 종교는 뭐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동물로 합시다. 동물. 동물로 하면은 동물은 동물이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운동.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암컷, 수컷, 건강한 놈들을 다 이제 사와가지고, 동물원에 이제 입주시켰어. 시켰는데, 동물원 안에서는 운동을 못 하잖아.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사냥을 해야 운동을 하지. 사자들은 배가 안 고프면 운동 별로 안 합니다. 아시겠죠? 배가 안 고프면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하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 보면 절대로 뭐 그 제가 이렇게 그 영국 BBC 그거 뭐 자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자들이 이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하는데 5번 만에 1번 성공한다. 그러니까 5번 동안 뭐 해야 돼? 실컷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잡아버리면 운동 부족이야. 그래서 딱 보면요. 그래서 이제 4번 해가지고 이제 실패해가지고 사자들이 기운도 빠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비리비리한 얼룩말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잡아먹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이 이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어떻게 충분히 시킨 다음에 비리비리한 놈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냥을 해야만 돼. 사냥을 하면서 살아야 사자다워져. 무슨 얘기냐? 동물원에서 키우면 운동 못 하잖아. 그러면요, 여러분, 완전히 사자가 달라집니다. 운동을 열심히 잘 하면 수컷 사자, 암컷 사자들이 성욕도 왕성해요. 그래가지고 교미도 잘 하고, 그래가지고 새끼도 낳고 그러는데,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요, 암컷, 수컷 한 방에 넣어놔도 둘 다 아무 관심이 없어. 성욕이 없어져 버려요. 요즘 남자들이 뭐 중년 남자들 비아그라 그래서 샀는데, 예, 그거 뉴스타트 하면서 운동하면 성욕이 다시 살아나요. 예. 운동 안 하면, 예,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어떤 기름기 삼겹살이나 먹고 뭐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동물원에 갔다 오면 그거 잊어버려. 왜? 성호르몬, 성욕이 생기려면 성호르몬
늘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야 성 호르몬이 생산돼 가지고 성적 욕구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운동 안 하니까 맨날 뭐 고기 덩어리 탁 던져주고 뭐. 그럼 비일비일 하다가 낮잠 자다가 또 나와서 먹고 뭐. 그러니까 이 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지도 않아. 그러면 그래서 이 자식들이 새끼를 안 낳아요. 동물원에서는. 그러면 동물에서는 이 새끼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본전을 뽑지. 그래서 뭐 다른 동물원에도 보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또는 그 동물원에서 사자 개체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근데 애들이 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동물원에서는 애들이 암컷스컷 교미도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관 애기를 만들어요. 암컷 난자를 꺼내고 수컷 정자를 꺼내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암컷 자궁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암컷이 어떻게 인공적으로 임신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고 해서 태어나죠. 젖 먹이게 안 먹이게? 안 먹입니다. 왜? 이런 곳에서 네가 사자로 태어나가지고 사자다운 사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 꼴을 봐라. 그러니까 너는 일찌감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그 사자답게 살 수 없으니까 너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젖 안 먹여요. 안 먹이고 어떻게 하냐면 사자 새끼를, 자기가 낳은 새끼를 이제 물어. 이거 반복해요. 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동물원 직원들이 그거 꺼내야 돼요, 새끼. 그래가지고 우유 먹이고 이래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 되면 성욕 금방 감퇴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트하고 운동하면 성욕이 회복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뉴스타트는 하기 싫으니까 약국에 가서 뭐 사 먹는 거요? 비아그라. 그러면 이제 비아그라 먹고 하면 여자 쪽에서 이거는 본심이 아니잖아. 이거는 꼼수 아니야. 그래서 미국 신문에 한번 그 만화가 나왔는데 이제 부부가 비아그라 먹고 남편이 비아그라 먹고 열심히 이제 하는 도중에 여자가 여보 이거 당신이야 비아그라야. 그러니까 모든 게 웃기는 거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도 뭐요, 부인 쪽에서도 이게 무슨 좀 사랑이 있고 뭐 남편 자신이 뭐 욕구가 어떤 사랑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막 이래야 이게 아름다운데 이거는 완전히 꼼수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뭐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스트. 그래서 동물은 뉴 스타트, 신뢰,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 요 일곱 가지. 뉴 스타 7가지만 하면 7가지만 기본 여건을 갖추면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뢰. 즉, trust. 인간에게는, 아하, 그렇구나. 아,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인간은, 뭐, 자, 인간은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러죠. 선택에는 뭐가 필요해요? 선택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물은 뉴스타까지만 하면 되지만 인간은 뉴스타트.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렇게 앉혀놓고 어떻게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 뭐 가르칠 수도 없잖아. 우리 인간은 설명이 필요하고, 아, 그래, 이래서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섬유질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거를 가르쳐야 돼. 그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돼. 믿어야만 선택하죠. 그렇죠? 안 믿는데 무슨 선택을 해요? 그럼 선택 안 하면 생계를 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해보세요. 뭐가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썩는 계란도 안 썩고, 그렇죠? 네. 내가 나의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뉴스타트를 하면 생기를 보내서 나의 암세포도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려주시는 놀라운 일. 즉, 뉴스타트를 해보세요. 생기가 옵니다. 그 생기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이 여덟 가지의 뭐 기본 여건을 잘 갖춰 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충분히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주치 하나님이라는 주치에 의하여 치유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